네, 안녕하세요. 오로지 부동산 한소장입니다. 한소장이 오늘은 송악면에 나와 있습니다. 송악저 수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교수촌에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요. 전원주택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집이 깔끔하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2020년에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연면적이 60평 정도 되고요.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지의 면적이 353평이나 됩니다. 이곳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바로 이제 앞에 보이는 주택을 안내를 해 드릴 건데요. 주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드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송악저 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경사가 약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입구가 됩니다. 입구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디딤석으로 마당, 정원,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디딤석으로 쭉 구성을 해 놓으셨고요. 주택은 목조주택으로 2020년에 준공이 난 주택입니다. 대략 만 3년 정도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당 전체를 이제 잔디로 조경을 다 해놓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평평한 마당 정원이 있고 앞에 주택이 있고 뒷곁에는 이렇게 경계석이 잘 쌓아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 뷰가 뻥 뚫린 뷰가 잘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앞에 소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는데 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수도 들어오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즈입니다. 그래서 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텃밭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텃밭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솥 걸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뒷곁이 됩니다. 네, 과실수 여러 개 심어 놓으셨는데, 뭐, 자두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가지 심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주변은 새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정말 조용한 위치이고요. 오늘 날이 흐린데 조용한 위치에 있는 주택인데, 조금 고지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경관은 정말 좋습니다. 새소리밖에 안 들리죠? 집 내부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테라스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탁자 여러분 오셨을 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탁자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앞에 뷰를 보시면은 뷰가 뻥 뚫려 있죠? 내부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문 통해서 내부 들어오시게 되면 왼편으로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들어오는 입구의 우측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보는 뷰도 마당 뷰도 있고 이쪽으로 앞에 산 쪽에 뷰가 있는데 정말 뷰가 좋죠. 가려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3구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세탁실이 있고요. 세탁실이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주인분께서는 이제 세컨하우스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실의 바로 우측에는 1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 자리하고 있는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방옆 칸에는 이제 계단실 하부에 사용하는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계단실이 있는데 계단이 있는데 계단의 옆쪽으로는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 올라와서 2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올라오게 되면은 왼편에 거실 겸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천고를 높게 구성을 하셨어요. 벽걸이 에어컨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나가시게 되면은 외부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데 이제 벽은 지금 뚫려 있는 상태이고요. 벽은 이제 뷰가 잘 보이게끔 이제 뚫려 있는 상태고 천장은 있습니다. 천장은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오거나 해도 시간 여유 가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카메라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송악저수지가 뷰가 쭉 보입니다. 송악저수지가 길게 쭉 보이고 앞으로는 이제 산이 보이는데 저산 너머가 이제 아산 시내권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당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이고요. 테라스 부분의 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2층에 방이 또 있는데 일반 방이 됩니다. 붙박이장이 구성이 잘 되어져 있고요. 옆으로는 이제 산 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방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에 쪽으로 가시면 이제 세 번째 방이 됩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안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밖에 베란다가 있고요. 뷰가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송악저수지하고 산 뷰가 쫙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드레스룸이 있고요. 드레스룸 사용하시는 공간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밖에 베란다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실이 있고, 그리고 손님이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 이쪽 방 옆에도 또 다른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두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안내해드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송악 동아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수촌에 전원주택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대지 면적이 353평입니다. 꽤 넓고요. 그리고 송악 저수지 뷰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넓고 주택도 연면적이 60평인 주택을 2층 주택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하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전원 생활을 즐기시고자 하시는 분 텃밭 가꾸면서 조용히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쪽이 송악저수지 뷰가 가장 잘 보이고 전망이 가장 좋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오로지 부동산 한수생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안전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원주택이나 토지나 공장 창고 매매하실 때에도 연락을 주시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매매나 아니면 전월세 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